글래스 모바일에는 아쿠아엘프, 판테라, 마스쿠, 하비이츠 4개의 종족이 존재하고 총 5개의 개성 넘치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캐릭터는 용기와 명예, 그리고 기사도를 중시하는 하비이츠 종족의 가디언 클래스입니다. 가디언은 한 손 검과 방패를 사용하고 파티에서는 탱커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그로 관리 스킬과 파티원들의 방어력을 상승시키는 파티 버프 등을 통해 파티원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블레스 모바일에는 각 클래스의 특징에 따라 분노의 수호신, 생존의 수호신이라는 존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수호신들은 플레이어와 함께 성장하고 플레이어는 수호신의 가호를 받아 일정 시간 수호신의 형상으로 변신도 하고 수호신의 스킬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존의 수호신으로 변신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비이츠 종족의 또 다른 클래스인 레인저입니다. 레인저는 활을 무기로 사용하고 파티에서는 원거리 물리 딜러 역할을 담당합니다. 높은 치명타 확률과 적과의 거리를 벌리면서 피해를 주는 전투 스타일로 적으로 만나면 매우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새로운 터전을 찾아 다른 대륙에서 넘어온 이방인들인 마스크 종족의 팔라딘 클래스입니다. 팔라딘은 한손 둔기와 방패를 무기로 사용하고 파티에서는 힐러와 서브탱커 역할을 담당합니다. 파티원들의 최대 체력량을 증가시키거나 회복시키는 등의 지원 및 힐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킬들을 장착하고 전투에 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전투를 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힘과 무용을 숭상하는 전사의 종족 판테라의 버서커 클래스입니다. 버서커는 거대한 양손 도끼를 사용하고 파티에서는 근접 물리 딜러 역할을 담당합니다. 방어나 회피보다는 적진에 뛰어들어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공격에 특화된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마법의 정수를 계승하는 추방자들인 아쿠아엘프 종족의 메이지 클래스입니다. 메이지는 양손 지팡이를 사용하고 파티에서는 원거리 마법 딜러 역할을 담당합니다. 화염과 얼음, 바람 등 다양한 속성의 마법 스킬들로 넓은 영역을 공격하는 몰이 사냥에 특화된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